아, 이거 진짜 사람들 말이 많아요. 예. 그러네요, 이거. 술이 센 사람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아, 아니다. 아니다. 아니다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데. 아니, 왜? 네. 저는 술 잘 드시는 분 보면. 아니, 세다는 거 아니에요? 건강한 그 다음날 해장도 너무 잘하시고. 뭐 취하지 않고 막. 그렇다고 네. 간암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아, 네, 저희 남편이 술이 무지하게 셌었거든요. 네, 네.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자꾸 그렇지. 보이고 있어요. 아, 맞아. 네. 이 술이 센 사람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. 그랬는데 또 바꾸고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은 네. 술에 시옷도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. 그럼 간암 안 걸리셨어야 되잖아요. 그럼 간암 걸리셨네요? 응. 옛말에 술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잖아요. 아, 예.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것이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비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예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간 그 술 해독 효소? 네. 네. 그게 있잖아요. 네. 네. 아. 근데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? 어, 그래요. 궁금한데요. 자, 정답은요? 자, 정답은요? 술이 센 사람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? 과연 정답은? 엑스였습니다. 아, 엑스. 술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.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뭐 술을 뭐 잘 마신다. 그렇죠. 그다음에 뭐 맥주, 뭐 약한 술을 마시면 뭐 괜찮다. 이런 이야기들인데요. 정리해서 핵심 요약본 나갑니다. 다 필요 없습니다. 오로지 양. 양. 몇 년 동안 얼마나 마셨는가. 그거 말고는 다 상관없다. 즉 체질적으로 이거를 분해가 된다, 뭐 얼굴이 빨개진다, 나는 수치가 없다 이런 얘기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요. 술과 간암은 오로지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. 아, 그럼 몇 년치 양이 쌓이는 걸 다 기록하네요, 간이? 잊지 않고 있죠. 간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네. 아니, 근데 궁금한 게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간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방금 우리 남상일님 같은 경우가 실제로 현재 간암을 치료하는 이 학회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예전에는 간을 쉽게 말해서 손상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라고 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체중관리라든지 고칼로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습관이 잘못되면서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 간에 손상이 오고 알코올과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알코올로 오든 비알코올로 오든 지방간이 오면 이게 간 경화로 가고요. 간 경화가 바로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간암 환자 중에 10%가 넘는 숫자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. 최근에는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